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루드뷰입니다. 네, 먼저 2020년 네, 모든 분들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캠을 켜고 녹화를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어느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가 갑자기 딱 현타가 와가지고 그 후로 그냥 녹화를 아예 안 했어요. 콘텐츠를 그냥 로드뷰 콘텐츠만 만들고 제가 나오는 콘텐츠는 하나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니? 지금 미스터 로드뷰라는 사람이 잠적을 하고 AI한테 편집을 맡기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 그런 루머는 전혀 아니고요. 저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머리를 길렀었잖아요. 제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왜 기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도 있고 2021년 계획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2021년에는 저에게 있어서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제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2018년부터 길러왔던 머리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거를 기르게 된 계기는 제가 2018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그냥 한번 제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2019년에 열심히 머리를 길렀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었고 여기서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0년 초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저처럼 머리를 기르시는 분께서 미용실에 가서 이제 좀 사연을 얘기하면서 커트를 하는 그 영상이었는데 왜 이분이 그 머리를 기르시느냐 했더니 모발을 기부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트리밍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모발 기부를 하는 이유는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남성용 가발이 있고 또 여성용 가발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용 가발은 좀 공급이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머리를 기르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정작 남성용 가발은 그렇게 공급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사회 통념상 남자분들께서 머리를 기르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저처럼 무료로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만약에 소아암 환우들이 사비로 이 그 남성 가발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돈이 최소 200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돈을 생각하고 이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이어서 네, 그걸 생각하니까 좀 더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나도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머리를 길러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에는 좀 2019년과는 다르게 좀 더 머리를 좀 더 관리를 자주 했었어요. 미용실도 귀찮아가지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러면서 기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옆머리랑 뒷머리 정리 좀 하고 또 기장도 좀 일정하게 맞춰주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미용실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1월에 여기를 이제 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발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커트를 할 미용실을 예약을 잡아야겠죠. 왜냐면 예약을 할 때 좀 촬영을 할 거여서 미용실 측이라든지 또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신 헤어 디자인 분께 허락을 맡아야 되죠.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도 뭐 오케이를 하시든 거부를 하시든 할 텐데 갔다 오면 이제 기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머나 운동본부인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가 커트한 모발을 소포에 담아가지고 적힌 주소에 보내면 되는데 주소로 보내고 확인받는 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포가 도착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기부증서를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기부증서가 뭐 저한테 있어서 뭐 그렇게 막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을 남기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총 3부작으로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제가 뒷순서로는 제가 전화통화, 미용실 측과 전화통화를 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2부에서는 비포 앤 애프터. 네, 이게 사실 본편이죠. 제가 여기 이 머리에서 어떤 머리로 변신을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 인터넷 신청서 작성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 그건 아마 그 이제 기부증서까지 발급 완료되는 것까지 모습을 담아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2부까지는 확실히 빠르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뒷순서로는 미용실 측과 전화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순서 소개와 앞으로의 콘텐츠 계획 또 말씀드렸고 2021년에는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네, 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저는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제 머리 기르는 거에 너무 열렬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도 열심히 컨텐츠 제작을 해서 꾸준히 유튜브 활동을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또 2021년 야심작으로 준비한 3부작, 그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뒷순서인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에서 보고 연락드리는 건데요. 네네. 네, 제가 저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머리가 길어서 모바일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를 기부하는 과정을 좀 동영상으로 담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촬영해도 좀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따로 어디 상관은 없을 텐데 업로드 하시는 거죠? 네네네. 상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얼굴을 가려드릴 수는 있긴 한데. 예. 아,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아, 네. 네, 시간은 다음, 네,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11시로 하려고 하는데. 네, 언제가 편하세요? 네, 일단 월요일 11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만약에 혹시 일이 생기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연락을 드릴게요. 네, 연락 주시고요. 지금 등록해드렸거든요. 네. 월요일 11시로 예약해드릴게요. 네, 일 생기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